서울신문사는 오세훈 후보와의 선거사무소 임대 계약을 즉각 취소하라. 프레젠터 벽면에 걸린 선거 광고물도 즉각 철거하라. 첫째, 우리는 13일 프레젠터 건물 외벽에 내걸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대형 플래카드를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 후보의 이 플래카드는 프레젠터가 한국 언론의 요람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인들이 마치 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언론단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프레젠터를 자신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오 후보의 몰상식한 행위는 그의 삐뚤어진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게 선거 사무실을 임대하는 게 언론사 윤리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프레젠터는 전 언론인이 정신적으로 공동 향유하는 공간입니다. 프레젠터에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흥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례위원회,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물론 다수의 지방언론사, 서울지사와 외국 언론이 입주해 있는 명실공히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언론 선배들의 혼이 고여있는 신성한 전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선거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서울신문이 최근 후반 건설에 인수되었다 해도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에게 선거 사무실을 내주고 대형 광고물까지 프레젠터 벽을 도배하게 하는 것은 한국 언론계와 언론인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서울신문사는 즉각 오세훈 후보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언론계를 모욕 조롱하는 선거 광고물을 즉각 철거하십시오. 셋째, 프레젠터의 공동 소유지 하나인 서울신문이 오 후보의 선거 홍보 플래카드 설치를 용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오 후보가 스스로 이 플래카드를 자진 철거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오 후보가 이 플래카드를 프레젠터에 계속 건다면 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의 품위를 짓밟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오 후보의 이러한 비신사적 선거운동은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서울신문은 언론계 전체를 모욕, 능멸하는 정치 홍보 플래카드를 즉각 철거하고 사과하십시오. 이 플래카드를 즉각 철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인 전당이자 언론자유의 상징인 프레젠터를 정치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언론단체,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철거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2년 5월 14일 바른 언론 실천연대